2020년 2월 9일 밤 11시 42분입니다. 저번 주는 이제 개인적인 일로 영상을 따로 못 올렸고요. 이번 주부터 다시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STX 먼저 볼게요. 저번 주가 사실 타이밍은 상당히 좋았죠. 추미하긴 좋았는데 저 개인적인 일로 저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매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매매를 못했고 화요일부터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. 좀 좋은 가격이긴 한데 이날에 비하면 조금 높은 가격이죠. 어찌됐건 이때 지금 매수를 지금 계속 조금씩 계속 하고 있고요.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전에 제가 7,500원에서 800원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. 그죠?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. 이때가 기회였는데 대부분 아마 매수 못 하셨을 거라고 봐요. 불안한 마음 때문에. 근데 어찌됐건 7,500원, 800원이 매수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7,500원 이하에서 담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불안감이 좀 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많긴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컨트롤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점은 아니에요. 일단 여기 3번 꺾였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 한 7,200원 부근 한번 내려온다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7,500원, 800원 때도 좋습니다. 가격 좋은데 일단 단기로 초단기로는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매수 일단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. 이때 추매하신 분들은 7,500원, 800원 이 부근에 한번 매도하셔도 돼요. 아니면 비중 계속 늘리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들고 가시면 되겠죠. 저 같은 경우도 매수해서 일단 들고 가고 있습니다. 일단 8,000원 넘으면 추매한 걸 아마 매도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비중을 더 높여서 들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. STX 중공업. 예. STX 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빠지긴 했는데 생각보다 뭐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 정도 가격이면 매우 좋습니다.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. 매수하셨다가 2,800원에서 3,200원 정도 매도하시면 되고요. 비중을 늘리실 분들은 그냥 지금 단계에서도 매수해서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. 아시아나항공,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종목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추매한 거는 이제 털어내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셨을 거예요. 그래서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.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,000원 아래에서는 항상 유효하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예상으로는 총선 이후에 일본 쪽에서 올림픽을 성공으로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관광객이 많이 안 올 확률이 높죠.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관광객이 끊겼고 그렇다면 올림픽이 거의 망할 수가 있습니다. 거의 가장 많은 쪽 그나마 좀 여력이 되는 쪽이 한국과 중국이죠. 그 관광객이 좀 큰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쪽이 그 두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 두 나라에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 현재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이 불안하고 이제 한국도 관계 개선이 안 좋죠. 그렇기 때문에 4월 우리나라 총선 이후면 아베 쪽에서 아마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한번 일단 단기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분위기는 줄 거예요. 그러면 항공주는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. 그 전까지 잘 가지고 계시다가 수익 나시면 이제 파시면 되겠습니다.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거의 메르스 영향 거의 없는 뭐 BTS 관련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좀 버텨줬죠. 좀 특이한 모습이기도 하고요. 어찌됐건 이 종목 같은 경우 3,000원에서 3,200원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.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에서 한번 매도 한번 해주시고 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.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막 6,000원에서 8,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곧 한 알량 해제도 있죠. 네. 그렇기 때문에
이 가격도 사실 중장기로 봤을 때 나쁜 가격 아니에요. 괜찮습니다. 하지만 요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게 단기로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좀 추매죠 했어요. 추매를 화요일 날 했고 지금 현대 평단이 원래 2,400원대였는데 2,360 정도 지금 평단 거의 약 마이너스 정도 0.2% 정도 마이너스 정도 되고 있는데요. 일단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2,500원대 근처 오면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.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지금 살짝 고민되는 게 전량을 다 매도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볼지 좀 고민은 하고 있어요. 네. JST나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패턴 이런 패턴 나오고 있죠. 여기는 일단은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. 나중에 좀 탄력 나오면 그때 보도록 할게요.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런 패턴이죠. 지금 남쪽에서 그 북한 쪽에 뭐 관광 철도 쪽을 먼저 미국보다 먼저 미국 눈치를 좀 덜 보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.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5,000원 이하면 매우 좋지만 그래도 저는 만원 한 2-3천원 만원 이하 요 정도를 추천드려요. 왜냐하면 일단은 테마로 좀 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낮지는 않은 가격이에요. 예전과 비교했을 때. 예,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저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 수익이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시고요. 손실이신 분들은 급등 조만간 나올 확률 높으니 그때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이제 3,000원 이 정도에 매도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. 여기는 뭐 거의 빠지지도 않았어요. 그 전에 한번 빠졌기 때문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건 뭐고 뭐 이렇게 큰 영향이 없었죠. 네. 2,400원까지 찍어주긴 했습니다. 여전히 똑같은 패턴으로 유지해가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무튼 정리하자면 인트로메딕은 전과 같은 3,000원대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. 흥국화재 EUB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 기회가 왔죠.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16,000원, 17,000원대 오면 무조건 매수하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죠. 이때 매수 저 같은 경우는 이날 못했고 이날 조금 했습니다. 해서 지금 현재 수익 중에 있고 목표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22,000원에서 4,000원 정도 보통 24,000원 정도가 좀 무난하고요. 조금 높게 보면 한 3만원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. 일단은 뭐 많이는 안 샀는데 소액 들고 있습니다. 일단 최소 목표는 22,000원이고요. 24,000원에서 3만원을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.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뭐 좀 비슷한 패턴이긴 합니다만 여기도 뭐 큰 뭐 영향은 없죠. 전과 같은 패턴 유지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자주 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밑으로 내려볼까요? 네. 수성을 보겠습니다. 수성 최근에 제가 잘 안 본다고 했죠. 여기는 조금 애매해서 좀 애매합니다. 정말 애매해서 지금 건들기보다는 조금 더 좀 빠지든 올리든 올라가든 뭐 그럴 때 좀 단기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진짜 뭐 고수 아닌 이상은 이제 건들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.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매수 들어갔어요. 화요일 날 들어갔고 지금 수익 중에 있죠. 수익 중에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. 좀 적자 지속인 걸로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좋지 않은 뉴스라서 3,000원 초반대 제가 2,920, 2,950 이렇게 매수를 해서 3,030 정도에 제가 한 20% 일단 매도했고요. 그 다음에 또 20%를 또 매도했어요. 총 40% 매도한 상태고 3,000원 이하에서 다시 내려오면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정경심 교수가 2월 중순 한 15일 정도
재판부가 바뀐다고 해요. 뭐 인사 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전에 보석으로 풀어줄 확률도 있어서 일단 좀 며칠 조정이 오면 추매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목표가는 지금 전체적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검찰 쪽에서 뭐 특별히 이렇게 나온 게 없어요. 무슨 정말 권력형 범죄가 아직은 크게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6천원, 7천원까지도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. 뭐 시기는 조금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조국 전 장관의 1차 공판, 정경심 교수의 뭐 공판 이런 거에 따라서 급등락이 자주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단타하기 매우 좋은 한 몇 년간 아마 지속될 거예요. 지루할 때 사시면 됩니다. 지루하게 끌고 갈 때 사셔서 거래량 터지면 팔고 나오고 이것만 반복하시면 돼요.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다 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IHQ 사이더스죠. 여기도 이제 한할령 기대 때문에 오르긴 할 거예요. 곧 시진핑이 올해 안에 온다고 했으니까 그때쯤 아마 2,000원 정도까지는 뚫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. 지금 자리 괜찮으니까 매수하셨다가 불안하시면 한 1,800원 근처에서 이제 매도하시고 이제 반복을 하셔도 되고요. 비중 높이실 분들은 이제 계속 요 구간 1,700원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이 구간에서 매수 매집하면 되겠습니다. S모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뭐 비슷한 패턴 일 뻔했다가 내려갔죠. S모 같은 경우는 일단 추매를 이제 금요일 날 좀 했습니다. 금요일 날 조금 했고 1,300원 때 오면 한 번 더 살 거예요. 제가 전에 여기가 1,320 저가가 1,320이죠. 거기 한 번 더 찍어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. 여기서 한 번 밑으로 더 빠졌다가 올라올 수 있는데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 그때가 매수점일 수 있습니다. 일단 초보분들은 매수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래도 좀 더 단기 매매 잘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1,300 이하에서 매수해서 1,400, 500, 1,500대가 가장 좋아 보여요. 리미트 1,500 잡고 매도를 하시면 수익은 웬만하면 단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덱스터부터는 그냥 이제 자주 안 볼 종목으로 해서 일단 뺐고요. 덱스터 같은 경우는 결국 만 원까지는 찍어줄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일단은 이 구간은 좀 높고요. 그래도 한 6,7천원대에 다시 내려오면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일단 뭐 분위기상은 올라갈 것 같아요. 일단 만원 찍을 것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. 신과 함께 애니메이션이 중국에서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. 영화 쪽은 개봉이 힘들거든요. 그 내용상 애니메이션 쪽은 또 가능한가 봐요. 네. 그래서 신과 함께 애니메이션 중국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아마 급등 나와서 9,000원 아마 이 정도 9,500원이나 만원 근처까지 찍어줄 것 같아요. 하지만 지금 단기로 들어가기에는 좀 높은 가격이라는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거래정지 종목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올 건데 그때 이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시기만 버티면 급등 나올 확률 높습니다.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1,000원 목표로 해서 작업하시면 되는데 역시나 위험한 종목이라서 일단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CU메디칼 CU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집안일 때문에 정신없어서 최근에 말씀 못 드렸는데 매도를 한번 했어요. 약수익에 매도를 했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진 않습니다. 그래서 밑으로 좀 빼놨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,600원 정도 목표 잡고 노려보셔도 괜찮긴 해요. 네, 제가 요즘에 최근에 주식을 좀 자주 못 봤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으나 일단은 좀 대기하셨다가 좀 더 빠지면 요 구간 있죠. 요 구간 2,200원에서 400원 이하 요쪽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2,600원 단기 1차 매도가 보고 작업하시면 되고요. 그 2차는 2,8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.
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